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맨프로토 산발입니다. 뭐 이런저런 산발이를 많이 봤는데 좀 조잡하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런 게참 많습니다. 근데 맨프로토 얘는 좀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고 손에 딱 쥡니다. 좀큰거 말고 좀 작은 거 그냥 세워놓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거 사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전에 샀던 액션캠이죠. 액션캠에 달려있는 다 발들입니다. 그런데 액션캠을 쓰려고 하니까 산발이 필요하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산발이하고 연결했습니다. 자, 산발이하고 연결해서 짠! 잘 되죠? 자, 이런 식으로 찍으면 자, 편하겠죠? 여기 지금 샤오미 미패드 있습니다. 뭐 샤오미 미패드는 리뷰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샤오미 미패드가 있는데 얘로 이걸 찍고 싶으면 자 여기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. 자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마음대로 돌아갑니다. 근데 놓으면 딱 멈춥니다. 자 이게 좀 편합니다. 제가 써봤는데 엄청 편합니다.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내가 얘를 꺾고 싶다 그러면 한이 정도 꺾입니다. 이런 식으로 되겠죠? 얘를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겠죠? 그리고 여기가 한계입니다. 사실 더 하면 얘가 뭐 넘어가겠죠?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이 이건 것 같습니다. 목이 돌아가는 게한이 정도 돌아갑니다. 근데 탁 놓으면 이게 멈추죠? 이런 식으로 자,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, 만약에, 뭐, 이거를 꺾고 싶다 그러면 얘를 꺾으면 됩니다. 얘를 꺾어도 사실. 그리고 여기가 충분히 튼튼합니다. 잘 넘어가지도 않고. 그 다음에 발 보면, 발에, 자, 이런 식으로. 고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미끄럽지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잘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간단 리뷰입니다. 오늘은 간단 리뷰인데, 제가 이 산발이는 사실 리뷰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진짜, 이 돌아가고 이런 게 너무 좋고, 또 이렇게 딱 들고, 셀카봉으로 그냥 써도 되고,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핸드폰 거치 되죠? 그런 걸로 바꾸면 핸드폰으로도 다쓸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맨프로토 산발이. 맨프로토께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맨프로토께 뭐 디자인 인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네요. 여기 이런 식으로 이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좋습니다. 이거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. 맨프로토 산발이는 적극 추천이고 5점 만점이면 전 진짜 5점 주고 싶습니다. 자, 리뷰 감사드립니다.